자리에 지정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감상하실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부의 제목은요, 별의 우리 가곡을 달다. 1부에서 시간 흐르는 밤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서정이 흘러가면 2부는 그 흐르는 서정을 가지고 이제 별의 우리 가곡을 다는 시간입니다. 2부의 연주자분들 하면은요, 정말 우리 한국 성악계의 든든한 기둥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테너 이현, 또 테너 강무림, 신동호, 그리고 바리톤 최현수, 또 누가 있죠? 여러분? 신동호. 바리톤 김승철, 최현수, 그리고 우리 여자 성악가님들 하면은 소프라노 임청아, 그리고 유세영 교수님. 정말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설레이고 저 뿌듯한데요. 이 성악가님들의 연주곡들을 여러분들 감상하시면서 더욱더 멋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부의 감상 포인트를 잠깐 몇 가지 제시한다면 바리톤 김승철님께서 연주하시는 원로 작곡가 안민호 선생님의 남김없이 주옥, 풍성하게 사료라는 이 연주곡은 여러분들께서 처음으로 오늘 이 무대에서 감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톤 최현수 교수님이 연주하는 떠리. 떠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마지막 물건을 팔면서 싸게 파는 그 떠리요 하는 그 떠리거든요. 떠리라는 노래를 연주하시면서 그 무대 위의 신사 최현수 교수님이 어떻게 변신하시는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소영 교수님께서 아주 카리스마 넘치게 미량아리랑을 연주하시거든요. 근데 미량아리랑 연주가 끝난 다음에 아주 가녀린 한 송이 꽃으로 또 변신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갖고 있는 리플렛에 인쇄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연주하시는 테너 신동호 교수님의 박연곡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시원하게 저희가 표현을 해드리기 위해서 3테너, 신동호, 강무림, 그리고 하만태 세 분이 나오셔서 박연곡도를 시원하게 연주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주자 바리톤 김승철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